지난 9월 30일. 마이크 2016 개막회 선언합니다. 다문화축제 만프가 열렸습니다. 국립예술단 공연까지 선보인 주빈국 캄보디아를 비롯해 여러 나라 이주민들이 자국 문화를 뽐냈는데요.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도 많이 배우고 가고 있지만 한국 사람한테 이 축제 통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문화도 많이 통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문화 축제가 열린 3일 동안 14개 나라의 특색 있는 문화들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먹고 입고 즐기고 한자리에서 수많은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며 모두가 행복했던 시간. 함께 이웃하고 살면서도 잘 알지 못했던 이주민들의 문화를 축제 속에서 알아갑니다. 멋지고요. 와, 이런 걸 한국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달라서 더 아름다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마음껏 프리하게 소통하며 어울렸던 축제. 다문화 축제 만프의 흥겨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축제장이 된 공원. 지난 9월 30일부터 3일간 여러 나라의 전통 음악이 쉴 새 없이 울리며 다문화 축제를 알렸습니다. 공원 곳곳에 자리한 나라별 부스에는 보고 체험할 거리들이 가득한데요. 모두 한국에 사는 이주민들이 자신들 나라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준비한 것들입니다. 저희는 일본 부산 연상화하고 함께 제험 부스, 제험할 수 있는 거랑 그리고 판매 부스도 준비했습니다. 달마 오토시. 오토시라는 뜻은 떨어진, 뭔가 물건이 떨어진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얼굴이 이 부분이 다르마라는 그런 얼굴이. 아, 그림이요? 그림이, 예. 근데 이 얼굴이 안 떨어지도록 하는 놀이이거든요. 어른들은 동심을 떠올리고 아이들은 호기심을 발동하고 일본 전통 놀이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추억을 쌓아갑니다. 아, 제가 됐다. 아, 이게 좀 일본에서 좀 더 알 수 있고 가까우면서 먼 나라 같은데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나라의 문화를 탐방하는 건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것과 같은 일. 14개 국가의 체험 부스 탐방을 지구촌 여행으로 이름 붙이고 여권 발급까지 해줍니다. 흘러보시고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대로 해서 도장 받아서 오시면 여기서 이제 도장 찍거나 본인이 그려서 배치를 만들어서 그럼 이렇게 잘하고 와, 파이팅! 다양한 문화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기분. 다문화 축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즐거움일 텐데요. 새로우니까 되게 좀 신기하고 또 재밌었고 다른 문화에서도 잘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캄보디아 부스에서는 금빛 화려함을 뽐내는 전통 의상이 인기네요. 결혼식 복장이에요. 화려하죠. 제가 그 결혼식 할 때도 이 복장 입고 결혼했어요. 다문화 여권을 들고 여행하듯 축제를 즐기다 보니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축제에 참여하며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이거 어느 나라 오신지 알고 있었어? 멕시코. 멕시코시야? 다르다고 멀리해선 안 된다는 걸 마음으로 알아가는 시간.
세계 곳곳의 놀이 속에서도 닮은 듯 다른 문화를 배웁니다. 이게 캄보디아에서 하는 게임인데 우리나라에서 윷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은 역시 놀이를 금방 익히네요. 이미 이주민 200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앞으로 이 아이들은 더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요. 축제에서의 이런 체험들이 아마 소통의 밑거름이 되겠죠. 현장 경험만으로도 다문화 교육이 되는 축제. 아이들과 함께 온 학부모들은 이 즐거운 축제의 경험을 통해 이주민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이들 삶 속에 자연스레 싹트길 바라봅니다. 저희가 다문화 축제는 처음 와봤는데요. 뭐 다문화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꼭 보여줘야 될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둘러보러 왔거든요. 이제 안 그래도 같은 반에 다문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체험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별이 아닌 차이를 먼저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중국 부스에서는 떡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어요. 홍떡 만들기 체험. 중국에는 명절 때 보면 항상 홍떡을 달고 집에서 집을 불을 불키면서 손님들이 불을 보고 오게끔 하고 그게 또 의미가 있어요. 고기 들어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명절 때는 이제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덩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참가자 너무 많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인기짱. 인기짱. 최고. 짬빵. 이렇게 많은 이들의 관심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고민으로도 읽히는데요. 한국 사회는 이주민들의 체류가 2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주민들의 증가를 지속적으로 요구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미래는 한국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비록 소수자들이지만 이들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한국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인종 다문화가 공생하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축제를 통해서 한국인들과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소수자들인 이주민들이 서로 공생하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이 만푸 축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푸는 말 그대로 마음껏 프리하게 놀자 뭐 이런 의미를 담은 축제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다문화 축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누구나 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시껏 마음껏 놀 수 있는 축제, 이게 만푸다. 이주민과 어울려 맘껏 프리하게 노는 축제. 일단은 그걸 고쳐놓은 거를 여기서. 이 다문화 축제가 11년째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건 이철승 소장이 주축이 된 경남 이주민 노동복지센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200만 명의 이주민이 있는데 그 이주민들이 자기들의 문화적 권리 얘기는 해주. 이주민들이 이질감 없이 행복하게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랐던 마음. 그 마음이 모여 축제로 이어진 건데요. 여기에 힘을 보탠 4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도 그 마음을 익혀갑니다. 그런데 몽골 전통 가옥인 이동식 게르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어제 세워둔 체험 가옥을 옮기느라 분주한데요. 여기 이렇게 게르가 있었어요. 몽골 게르가. 비가 오니까 잔디가 어제 비가 와서 다 젖어가지고 다시 위로 옮긴 거예요. 저희가 다 해체했어요.
저 나무들 엄청 많이. 근데 저 나무도 또 옮겨와야 돼요. 저기 이제 세워야 되니까. 축제 첫날 내린 폭우 때문에 몽골의 전통주택 게르를 옮겨야 할 상황. 문화의 차이로 일의 속도는 느립니다. 어제 우리가 비 오는 그런 개선을 안 해가지고 개를 좀 잘못 이렇게 이쪽에 지웠어. 한국 학생들이 아직 그 유목민에 대한 그런 문화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그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있는데도 이거를 아까 기초로 옮기는데 너무 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몽골 전문가 두 사람이 오니까 금방 거기서 지금 조립을 하고 있네요. 더디지만 이해하고 함께 가는 길. 그게 바로 다문화 축제가 만들어가는 길일 텐데요. 축제장 한쪽에선 다문화 사생대회가 열렸습니다. 엄마 아빠와 결혼한 거 베트남에서 결혼식 사진도 찍고 그거 봤어요. 제가 태어난 다음에 엄마 아빠가 결혼했어요. 손 맞잡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사회. 그림으로 말하는 아이들의 다문화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외국인 선수들이 저희 나라 와서 같은 마음으로 경기하는 거예요. 저희 다 축하해. 어울림과 소통에 관해 아이들은 그림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용지 문화공원과 성산 아트홀 야외 무대에선 축제 기간 내내 각 나라의 다양한 춤과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프린지 공연들이 펼쳐졌는데요. 기존 공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펼치는 참신하고 독특한 형식의 공연이 바로 프린지입니다. 마음껏 프리하게 즐기는 만프축제에 꼭 맞는 공연들이죠. 안녕하세요. 우리 더스밴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한국말 조금 잘못해요. 음악이라는 언어로 소통하고 흥에 겨워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 다문화 과정이 사실은 저희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잘 알려진 게 아니어서 이런 계기를 사실 노래를 듣고 문화를 체험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시간들인 것 같은데 좀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주민들의 연주를 들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합니다. 하겠다는 응원도 보내고요. 전 세계 언어는 달라도 흥은 다르지 않다는 걸 다양한 공연들이 보여주는데요. 이색적인 공연이 펼쳐지는 동안 몽골 전통 가옥 게르는 새롭게 모양을 갖췄습니다. 이동식 주택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게르의 건축 양식도 유목민들의 생활 용품들도 모두 신기하기만 한데요. 어떤 모자예요? 이거 몽골 말가이라는 모자예요. 짠.
신기한 것도 많고 새로운 것도 많고 되게 재밌고 좋았어요. 저희가 이거 했는데요. 이게 파키스탄, 뭐예요? 이게 헤나라고 파키스탄 나라에서 하는 건데 이런 다양한 문화거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데가 많아서 좋았어요. 이 좋다는 감탄사가 모든 이주민들에게 전달되면 좋겠네요. 다문화 축제는 서로 다른 문화가 존중받으며 공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공간도 그래서 마련한 거고요. 떡국이요. 어떤 음식이에요? 캄보디아 음식. 음식요. 지금 여기 구이 하는 거는 소고기 구이. 예. 네, 소갈비, 소고기 구이, 그 양념 발라가지고 이렇게 구워. 다음에 여기는 메추리. 메추리 튀김하고, 얘는 그 캄보디아 김치거든요. 오이랑 뭐 당근, 뭐 마늘이랑 같이 섞어 김치 만들었고. 바깥에 빵도 있고, 소고기 적극적인 홍보 덕분인지, 고소한 냄새 덕분인지, 캄보디아의 소고기 구이는 인기 만점이네요. 하나 더 가요. 알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엄마? 맛있는데요. 색다른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 이런 음식을 먹어볼 수 있다는 자체가 재밌고 흥미롭고 한 것 같아요. 캄보디아 부스가 또 있는데요. 뭔가 준비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개밥 딱.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캄보디아 과일. 이거 저 나라 이거 좋아요. 먹으면 시큼달콤 맛이에요. 한국에선 쉽게 맛볼 수 없는 동남아시아 과일들이라 고향의 맛을 찾는 이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와이프하고 여기 뭐 다문화 축제 맘프 한데 가지고 가족끼리 바람 쐬러 나왔습니다. 한 번이요. 지금 뭐 태국하고 자주 가보니까 와이프가 태국 사람이니까 자주 갑니다. 예. 이런 좋은 축제장에서 뭐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음식, 태국 음식은 비슷해요. 음식 많이 먹고 싶은데 근데 여기 오니까 나라 음식도 조금 먹고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좋아요. 캄보디아와 비슷하지만 다른 태국 음식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국 파타이입니다. 반찬이 있습니다. 라나. 태국 음식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거야? 여기는 팟타이입니다. 팟타이는 쌈국수 들어가요. 야채하고 고기하고 그리고 계란 같이 섞어 볶은 거예요. 그냥 팟타이 거는 태국 너무 유명한 거예요. 네. 고향 생각으로 음식을 사고 또 고향의 맛을 떠올리며 음식을 만드는 이주민들. 아니 어떤 음식 팔고 있어요? 바나나 토론, 바베큐, 필리핀 잡채, 뭐 상하이, 예 많이 있어요. 이거 이런 많은 고기.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것이 진정한 축제란 걸 보여주네요. 한국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한국 사람 이렇게. 이렇게 필리핀 사람은 이렇게요. 아니 한국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저요 13년입니다. 13년? 예, 근데 아직까지 한글말 부족합니다. 우리는 고생 많지만 근데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생각 돈 벌고 아니고 그냥 재밌게 놀고 친구들끼리. 먼 이국 땅에서 같은 나라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즐길 수 있는 자리. 이 축제의 시간이 이주민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일지 미뤄 짐작해 봅니다. 잘 먹네. 맛있다요.
이주민들은 이 음식들이 그저 색다른 맛, 색다른 문화로 남는 걸 바라진 않을 겁니다. 소통의 시작이길 바라겠죠. 다문화축제 만푸는 용지공원뿐 아니라 성산 아트홀과 인근 야외 공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펼쳐졌는데요. 몽골의 사진작가 바트에르덴의 전시회 역시 축제가 품은 행사 중 하나입니다. 따르고 하고 사진 안 갖고 그리고 동양화 같아요. 동양화. 예, 예. 얘가 호수 위에 아니 산 위에 호수요. 아 산 위에 호수. 예. 아 그리고 이거 자유기피 찍을 때. 연출 아니고. 연출 우린 이렇게 가고 왔어요. 물안개가 너무 예뻐요. 레인포그 네. 물안개가 그쵸, 너무. 깨따르고 하고 이것도 이렇게 깨따르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 이렇게 사진 찍은. 몽골을 제일 많이 아는 사진작가입니다. 몽골의 국립사진작가라 불리는 그는 한때 한국의 이주민 노동자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만났을 때가요, 2005년도에 제가 외국인 상담소의 팔룡동 소재에 그때 근무를 했었고요. 요분이 이제 한국에 그때 오셨었어요. 그리고 2005년, 6년도에 제가 이제 여름에 캠프를 가거든요. 외국인 캠프를.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가면서 뭐 야간 사진이라든지 모닥불 사진 이런 캠프 사진들을 이제 저한테 좀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던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때 잠시 가르침을 제가 드렸었고요. 2010년도에 이제 체류 기간이 다 됐을 때 저한테 다시 오셔서 몽골에는 이제 이런 카메라 시스템이 좋지 않으니까 스튜디오라든지 한국의 웨딩 스튜디오나 뭐 조명 이런 관계를 보고 싶다고 정말 잠시 잠깐 제가 어떻게 가르침을 드렸다고 하지 못할 정도로 한 달 정도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다가 몽골을 가셨죠. 2010년도에. 그리고 2-3년 만에 이렇게 세계적인 사진작가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주민 노동자로 지내다 떠난 한국을 세계적인 사진작가가 돼서 다시 찾게 된 그의 심정이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인터뷰 신경 쓰기만 없어요. 저렇게 어떤 비 다 잡고 다 이제 어떻게 가르쳐서 있잖아. 그때 어른으로서 있는 아주 잠들지수. 이게 아주 잠들지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있잖아. 자, 이제 우측선 그릇은 나라가 사람스럽게 몽골 어른이 거사학이 들지 몽골 어른은 요일자사에게 주시잖아. 바트에르덴 씨가 찍은 몽골 풍경 사진 30여 점은 다문화 축제 기간 내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몽골의 대자연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담아낸 작품들이 오묘하고 신기하게 보이는데요. 시간이 여기에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명인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조명이에요? 예. 자연적으로? 예, 이거 아 폰 플래시? 예, 플래시인데. 아, 좋죠. 제가 아주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장소죠. 근데 조만간 한 내년쯤에 갈 계획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 연락을 명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됐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작가의 마음이 전시회를 물들입니다. 축제 둘째 날 저녁. 이주민 가요제가 열릴 공연장으로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고 무대 뒤 참가자들은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대회를 준비합니다. 어려워요. 남자니까. 그냥 못해. 그냥. 참가자는 모두 14팀. 치열한 전국 예선을 거쳐 올라온 실력자들이라 무대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회사 일만 해야 돼서 아는 데 넘어가면 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런데 회사 일만 해야 해서 좀 그렇게 좁진 않고 원래는 좁지만 물론 좁지만 더 사람은 더 지금 내년 또는 더 아니, 죄송 두 분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예, 예, 예. 말씀을 너무 한국말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몇 년 되셨어요, 오신 지?
네, 저는 강산이 두 번 변했어요. 강산, 오, 20년. 20년 됐습니다. 몇 년 됐어요? 저는 이제 올해는 9년째? 9년 됐습니다. 9년? 예. 오. 한국말로 두 분이 대화를 하시고. 아, 몽골 뿐인데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한국 국적 얻었지만 근데 각자 나라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한국말 해야죠. 저는 삼가 아니고요. 삼가 아니에요. 네, 삼가지 아니에요. 저는 초대 가수입니다. 초대 가수. 아, 초대 가수로. 네. 오, 그러시구나. 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 제 앞면에 있어요. 저는 네. 마음포축제 첫해 대상 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가수로 데뷔했어요. 한국어 실력만큼 노래 실력도 빠지지 않습니다. 기억해줘 너 사랑한 이주민이란 이름표를 달았지만 한국 정서를 노래하며 모두 하나 되자 응원합니다. 네, 180만 이주민들의 꿈의 무대 대한민국 이주민 가요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린 애처럼 버젓이지 마요. 17살 중국 소녀의 떨리는 감성으로 이주민 가요제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의 불장난 같은 사랑은 싫어. 이주민 참가자의 떨리는 마음이 전해져 더 깊은 감동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몽골 청년이 부르는 애절한 발라드가 헛헛한 가을 감성을 건드리고요. 러시아 쌍둥이 자매의 노래는 힘겨운 삶의 응원가가 됩니다. 곳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분위기가 됐었어요. 근데 너무 직접 할 때 신도 나고 모두 아주 화려하고 그 사운드도 아주 좋고. Hey! Come on now. 치열한 경쟁일 수 있는 무대지만 이주민들은 그저 음악을 즐깁니다. 쿨하는 착하는 그만 전에 그대 내가 아냐 밤물빛 소리 산낙엽 소리 천지 사방이 고운이 즐겁지 않은 것. 아름다운 나라에 이어 랩이 첨가된 아름다운 강산까지. 이주민들이 노래하는 한국의 감성이 더 정겹고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널 잊고 싶은데 어머니가 해주시던 비빔밥 소금나물 부쳐 김치
비빔밥처럼 조화롭게 어울려 살자는 다문화 축제와 딱 맞는 노래예요. 누구나 흥겨울 트로트 자락까지 초대 가수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네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항상 생각해 보겠지만 여러분은 나를 불러준다. 8번 로피바 좋고 인도네시아에서 오셨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멋진 호흡이 산을 받아 즐겁기도 하지만 축제의 주체가 될 수 있어 모두가 행복했던 시간. 하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참고번호 9번 전수식 이사장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그래도 경연 무대이니만큼 마지막 주인공은 가려야겠죠? 2016 대한민국 이주민 가요제 대상 참가번호 2번 가나스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한국에서의 삶 속에 가수라는 꿈을 하나 더 새겨넣게 된 가나 씨. 트로피와 1등했어요. 아, 네, 1등했습니다. 네, 대상 받아서 너무 너무 기뻐요. 어떻게 표정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일단 너무 행복합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면 뭐가 도움이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진작가 바트에르덴 씨를 비롯해 몽골인들 모두가 마음으로 축하를 건넵니다. 오늘 무대를 보러 몽골에서 달려온 여동생과도 감격을 나누고요. 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를 응원합니다. 잘했어. 야, 잘 치셔. 파이팅. 네, 아무렇지도 진짜. 대한민국 이주민 가요제 파이팅! 잘해요, 노래.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즐겁게, 재밌게 보셨어요. 굉장히 흥겹고 즐거운 무대였습니다.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국인이나 또는 외국인이나 모두가 차별이 없고 피부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답게 서로 정을 나누는 사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주민 가요제의 흥겨움을 뒤로하고 축제의 하루가 저무네요. 다문화 축제의 마지막 날. 축제 마당으로 자리를 내준 공원 곳곳이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뭐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이거 일본의 코이노보리라는 건데요. 네, 5월 5일이 되면 남자 애가 있는 애를 축하해 주는 날인데 그 남자 애가 있는 집에서는 이 집 앞에 그 5월 5일이 되면 이걸 장식해 주는 거예요. 코이노보리, 잉어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름하여 이주민 아리랑을 준비 중인데요. 12개 나라의 축제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 공원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축제를 벌일 예정입니다. 베트남 축제를 준비 중인 공간에선 전통 의상을 입고 꾸미느라 모두들 정신이 없는데요. 야, 예뻐. 한국말 잘해 먼저. 어떤 복장이에요? 아, 여기 우리나라는 저기 아우자예요. 한국에서 저기 한국회 우리나라 아우자예요. 베트남 축제는 아이들의 노래 자랑으로 문을 열었네요. 전통을 살린 각 나라의 축제들이 이주민 아리랑이란 이름으로 펼쳐졌는데요. 네팔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시작할 때 좀 좋은 일 시작하면 이걸 하고요. 좀 결혼식 때 하고 우리 보통 명절 때 이렇게 합니다. 한국의 아리랑처럼 각 나라의 전통을 대표하는 이주민들의 아리랑. 태국은 멋진 왕실 공연을 펼칩니다. 아, 우리 태국 나라의 전통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태국에서는 우리 왕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왕의 전통 나라에서 보여주고 싶고요. 그리고 태국 음식, 우리나라 알려주고, 우리 음식도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 문화 전통으로 다 알려주고 싶습니다. 왕실에 대한 애정이 엿보이는 태국 이주민들의 축제 모습. 이 공연을 뜻깊게 본 사람들은 축제 이후인 지난 10월 13일 태국 왕의 서거 소식이 남일처럼 생각되진 않았겠죠? 좋고 이런 경험 잘 할 수 없는데 애들한테 교육적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연이 제일 기억이 남네요. 그 국기도 보여줄 수 있고 국기를 이제 책으로만 보는데 이런 데 와서 한번 보면은 기억에 많이 남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애들 많이 지금 작년에도 왔었거든요. 근데 또 오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애들 어릴 때도. 몽골 이주민들은 최대의 민속 축제인 나담 축제를 재현했습니다. 씨름과 말타기, 활쏘기 등 유목민들의 운동 경기가 주축이 된다는데요. 자, 소민장 일꾼들에게 안기는 친히 말 허리 떨다. 몽골 나담 축제예요. 몽골 나담 축제 중에서 몽골 전통 씨름이 제일 유명하시고요. 지금 여기 자원에 있는 축제에서 몽골을 견남에 있는 재미로 오신 하기로 올라 16명 씨름 선수가 오셔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몽골의 독특한 전통 씨름을 보면서 초원에서의 한바탕 대결을 그려보게 됩니다. 부족을 상징하는 춤을 추며 승리를 만끽하는 모습도 독특하면서 멋지네요. 나 소민장 일꾼으로 가겠다 온다. 자, 많이 부르거라 나도 치다. 자, 지금 이주민들 각국 나라의 행진단은 이쪽 무대 앞쪽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축제의 꽃. 자, 무대 아래로 12개 나라들의 개성 넘치는 퍼레이드가 시작될 모양입니다. 자국의 전통 문화를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나라별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가 한눈에 보이는데요. 지금 제일 유명하는 엄마 지금 춤추고 네 그렇게 왕족의 위엄부터 악사들의 흥겨움까지 행진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주빈국 캄보디아가 선두에 서고요. 12개 나라 2천여 명의 이주민들이 자국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안고 뒤를 잇습니다.
달라서 더 특별한 축제, 다문화 축제의 진가가 펼쳐지는데요. 다른 나라 문화도 아, 이런 문화가 있구나 우리가 이 입장에서 알 수 있으니까 참 좋네요. 그 풍습이라든지 화복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다 독특하니까 아 저런 의상이 있구나 생각하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기마민족답게 말을 탄 장군을 선두에 둔 몽골 이주민들의 행진은 전통 음악에 맞춰 길게 이어집니다. 원숭이 해인 2016년을 표현한 중국 이주민들의 깜찍한 모습들도 보이고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사랑 가득한 연주와 환호로 자국 문화를 알립니다. 방글라데시의 행진 주제가 행복이라는데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는 표정들이죠.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한 문화 자산을 품고 있었던 걸 다문화 축제를 보며 깨닫게 됩니다. 저희 이거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섬이라는 전통 것입니다. 저희 춤도 준비하셨고요. 저희 이렇게 다 문장 입고 나오십니다. 뭐야 우리네 군도대요? 다양한 민족이지만 하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인도네시아의 행렬 뒤로 파키스탄 이주민들이 국기를 흔들며 축제를 즐깁니다. 상관하게 됐어요. 남편 파키스탄 사람이라서 참여하게 됐어요. 왠지 가수도 뭉클하고 저희가 한국 사람도 외국에 나가면 이런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아 우리 이제 TV에 나오겠다. 자동차에 전통 모자를 씌어 출발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독특한 의상과 악기를 자랑합니다. 전통 복장이에요? 네. 어떨 때 입는 거예요? 아, 춤출 때랑 결혼식 때 입는 거예요. 축제의 나라 필리핀에선 무려 7개의 유명 축제를 선보였는데요. 독특하고 화려한 모습에 특유의 유쾌함까지 더했습니다. 태국은 이주민 아리랑 때처럼 왕실에 대한 사랑을 담아 멋진 행렬을 만들어냈고요. 베트남 역시 전통 공연과 의상으로 행복한 미소를 전합니다. 자국 문화의 특별함을 뽐내고픈 이주민들. 스리랑카도 전통춤을 자랑합니다. 아, 너무 좋고요. 우리 형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외국분들이 있을 줄 몰랐는데 굉장히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축제란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들이 모여 신나게 어우러지는 장이란 걸 이주민들이 보여주네요. 행진은 모두 끝났지만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멋진 행진을 보여준 나라로 필리핀이 선정됐는데 이견이 없을 것 같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Very absolutely happy. 너무 행복해요. 필리핀 챔피언. 꼭 상을 받아야 행복하진 않습니다. 마음껏 웃고 노래하며 함께 춤출 수 있는 이 공간 속 모두가 행복을 상으로 받은 셈이니까요. 축제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다문화 축제의 마지막 행사는 아시아 팝뮤직 콘서트. 자국 가수의 무대를 즐기는 이주민들의 얼굴에 행복이 넘쳐납니다. 소통과 공감은 멀리 있지 않다고 다문화 축제는 말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아름답게 느끼고 다양성의 공존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 이웃하며 사는 이주민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경험하는 것.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그저 함께하면 된다고 말합니다.